가장 제일 좋아하는 동작은 뭐예요? 뭘 좋아해요? 약간 아이솔레이션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아이솔레이션. 아, 손동작 막 이렇게 옛날 장어 그거 뭐 그런 거죠? 약간 뭐 우와. 그런 거 좋아해. 많이 바뀌었네.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. 옛날에 그렇죠. 아랍 댄스 많이 했어요. 아이솔레이션, 아이솔레이션 좋아하는구나. 네. 아, 춤 연습할 때 세 가지에 집착한다고요?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군무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각도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요. 각도? 예를 들면 국민 각도 45도라 해가지고 국민 각도? 맞추기 제일 편한 게 45도 딱 이 라인 제일 편한 거. 그치 그치 45도. 인원 많을 때 한 동작이라도 맞춰주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약간 이렇게 계란 하나 쥔 것처럼 계란? 느낌을 약간 쥐셔 단지 이 정도로 줘서 봐. 뭐 이런 식으로 방수 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근데 뒤에 대비 신경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춤출 때 그 속도감을 또 맞춰야 돼요 속도감 같은 딴딴딴 이거여도 그 느낌이 딴딴딴 일 수도 있고 딴딴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를 저희는 습박이라고 불러요 아 습박 습박 아 변칙적으로 하는 거 습박 이런 거였는데 다 같이 맞추면은 멋있죠 진짜 멋있죠 그냥 끝납니다 습박 한 5연타 돼요? 습박이요? 5연타 습박 빡 빡 빡 빡 잘하네 우리 때는 그냥 스스스스스 이거였는데 그거 있어? 그런 거 있어 스스스스 빡 그런데 멤버들한테 춤 가르칠 때 그렇게 군기를 잡는다고 아 그거는 연습생 때 그러니까 연습생 때 이제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잘 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 팀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. 근데 그래서 좀 약간 예민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심하게 했던 건 너 같은 애 때문에 팀 망한 거. 이러면 진짜 와. 근데 심한데. 근데 애들이 이제 요즘에 그걸로 놀려요. 막. 제가 뭐 하나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, 사람이니까. 네. 애들이 야, 너 같은 애 때문에 팀 망하는 거야. 막 아, 정말. 장난 친구들끼리. 아니, 근데 어린 나이에 본인이 그 책임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으면.